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네. 오랫동안 기다려온 코너스톤의 글라디오 더블 프리앰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이펙터를 사실 그 사장님과 거의 한 2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던 이펙터입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뭐 사정상 뭐 안 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뭐 이렇게 진행이 안 되다가 맞아요. 갑자기 들어왔어요. 갑자기 들어와서 저도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고 아 이걸 이제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구나 해서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설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은총 씨가 강력하게 추천을 했던 이펙터기도 하고 실제로 유튜브에서 저도 영상을 많이 찾아봤던 네. 이펙터입니다. 그리고 이미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페달이기 때문에 심지어 저희가 최근에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다뤄볼 이펙터 중에 이 오리진 이펙트에서 나오는 할시온이라는 드라이브 페달도 그렇고 이 글라디오도 그렇고 저희 쪽에 입고가 돼서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제가 리뷰를 하기 전에 이미 판매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네. 이제 구매를 해 가시는 고객님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먼저 이펙트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고 잘 알고 계시다가 입고가 되니까 바로 구매를 하시는 연주자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네. 글라디오에 대한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라디오는 전 세계의 로벤 포드 팬들이 그의 멋진 덤블 음색에 도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탁월한 터치감도와 앰프 같은 느낌 덕분에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네요. 글라디오에는 완전히 다른 음색을 가진 두 개의 독립적인 채널이 있으며 함께 결합되어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 채널은 부드럽고 크림 같은 사운드를 연출합니다. 투명한 사운드를 제공하며 컴프 스위치를 사용해 두 가지 다른 압축 수준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두 번째 채널은 특별한 하드 클리핑 사운드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라고 합니다. 재즈, 락, 토글 스위치를 사용하여 유연하게 다양한 사운드를 메이킹할 수 있습니다. 글라디오에는 특별한 토글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싱글 모드에서는 한 번에 하나의 채널만 사용할 수 있고요. 더블 모드에서는 두 개의 채널을 쌓아서 거대한 덤블 SQ 사운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 사용을 해봤는데 굉장히 편리하고요. 간단하고 어떤 스팟에서든 양질의 사운드를 들려주는 네. 페달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인, 각 채널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볼륨, 각 채널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톤, 각 채널의 톤을 조절합니다. 컴프 스위치, 채널 1의 컴프량을 선택합니다. 재즈 락 스위치, 채널 2의 드라이브 질감을 선택합니다. 싱글 더블 토글 스위치, 싱글 모드와 더블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갈 거냐면 싱글 모드로 둬서 하나씩 하나씩 채널을 조금씩 사운드를 들어보고요. 최종적으로 두 개의 채널을 합쳐서 사운드를 들어보는 방식으로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클린 사운드고요.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토글을 싱글 쪽으로 전환을 했고요. 네. 오 볼륨이 굉장해요. 볼륨 좀 줄일까요? 네. 이 실제로 이 상품 설명에도 그렇고요. 덤블 사운드를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시로 이제 출연하는 아티스트들이 뭐 로벤 포드라든지 존 메이어라든지 스티비 레이본 이 많은 연주자분들이 방문 고객님들이 방문을 하셔서 사운드를 듣기 전에 아티스트들 이름만 듣고 아 얘는 그래도 조금은 크리미하고 이렇게 하드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는 이펙터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다가 채널 2로 넘어가면서 강력한 사운드 듣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일단은 채널 1에서 사운드를 좀 더 들어볼 텐데 게인을 좀 더 높여보도록 네. 할게요.
그렇습니다. 힘이 엄청나고요. 이 굉장히 두툼하면서도 시원시원하고 또 어떤 느낌으로는 또 굉장히 뜨거운 사운드까지도 연출이 되고 있다. 이 굉장히 멋있고 힘이 있습니다. 이제 힘이 넘치는 페달이다. 이 상태에서 컴프 스위치만 전환을 해서 이건 볼륨이 좀 내려가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컴프 스위치를 지금처럼 위치한 다음에 볼륨을 좀 더 높인 다음에 사운드를 만드는 것이 제 취향이에요. 네. 굉장히 멋있는 사운드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싱글 모드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채널 2의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옮겨가게 됩니다. 채널 2를 한번 들어볼 텐데 일단은 재즈 쪽으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입자감이 굵은 개인 사운드가 연출이 되면서 좀 더 따뜻한 느낌이 드는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토글 스위치를 락으로 외관도 그렇고 사용 방법도 그렇고 킹톤의 듀얼리스트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정말 신기한 거는 뭐냐면 교집합 부분보다 그러니까 같이 공통된 특징보다 다른 특징이 좀 더 많다. 그죠. 그래서 이 듀얼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연주자분들도 고민이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제가 오늘 느끼는 게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듀얼 타입의 어떤 이런 계열의 페달이 사실 외관도 어떻게 보면 좀 결을 좀 비슷한 맞아요, 것들이 맞아요, 있어요. 네네. 킹톤이라든가 프로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고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으로 너무 치우치거나 아니면 어떤 페달보다 어떤 페달이 더 뛰어나서 묻힐까 봐. 근데 정말 다행인 건 프로틴, 듀얼리스트 오늘 이 글라디오까지 겹치는 게 맞아요. 하나도 없다. 매력이 너무 달라서 네. 와 이거는 대박입니다. 이 새 회사가 만나서 무슨 회의를 했는지 네. 정말 정말 이 잘 피해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력이 굉장히 다르다. 이 락 여기서 풀겐 가봐야죠. 풀겐 한번 가볼게요. 네.
트락 앰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비슷합니다. 이 트락 앰프에서 이제 풀게인 걸어가지고 날 때 이 뿌앙뿌앙. 그 제가 그 이제 버즈비 이제 오랫동안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굉장히 빈티지한 소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와 끝내주네요 진짜 막.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두 채널을 스태킹을 해볼 텐데 요 가운데 토그를 이렇게 바꿔서 두 개를 같이 연결을 해서 볼륨은 제가 한번 조절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둘 다 풀게인이라 네. 네, 약간만 조정해 주시면 요 정도 가볼게요. 채널들로 단일 채널로 채널 1과 채널 2를 사운드를 들려드렸을 때 시청자분들께서는 듀얼리스트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프로틴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아 뭐 아직까지는 뭐 내가 굳이 저것까지 살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두 개를 스태킹해서 사운드가 나가는 순간 그분들도 굉장히 많이 흔들리겠다. 프로틴이라는 굵직한 그리고 킹톤의 듀얼리스트라는 멋진 듀얼 페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또 다른 멋진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게 사실이고요. 이 음압감, 현장에서 들리는 이 음압감은 정말로 그 어떤 스택 앰프랑 비교를 해도 꿀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힘있는 사운드가 연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되게 하이가 좀 도드라지는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프로틴 가시면 될 것 같고 딱 중간 정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듀얼리스트 그리고 묵직함과 굉장히 이제 중저음대가 부스팅 되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 돌로 때리는 듯한 힘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글라디아로 오시면 될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사실은 이 팩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뭐 여보 왜 계속 뭐 이게 뭐가 다른 거야? 아니 생긴 게 다르잖아. 근데 소리가 비슷하잖아. 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다른 소리 나는 거를 와 이거는 제가 이전에 이 어떤 연세 조금 있으신 분이 매장에 오셔서 자기가 프로틴과 이 듀얼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더 이상 드라이브를 추가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A부터 Z까지 다 챙겨 가시는 거다. 맞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이제는 좀 이렇게 뭐랄까 정답인 줄 알았던 곳이 바뀌었다라고 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멋진 그리고 개성 넘치는 강자의 모습을 보여준 이 글라디오 굉장히 매력적이었다라고 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네요. 은총씨 먼저 이 코너스톤의 글라디오 더블 프리앰프에 대해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퍼즐이 채워졌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퍼즐은 언제 완성될까? 근데 이게 듀얼 채널을 가진 이 페달들에서 느껴지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듀얼에서 다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듀얼리스트가 프로틴의 소리를 못 내고 프로틴이 듀얼리스트의 소리를 못 내고 듀얼리스트가 글라디아의 소리를 못 낸다라는 거는 이게 참 재밌다. 맞아요. 이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앞줄에다가 이 세 개를 그냥 다 깔아놓는 게 어쩌면 정신건강에 예, 마음 편하지. 그리고 더 이상 다른 페달들을 굳이 뭐 이렇게 찾아 헤매어 다니면서 뭐 계속 말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예, 그러니까 저희가 뭐 드디어 마지막 포즈 치워진 것 같다. 그건 해마다 업데이트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저희가 비슷한 애들이 나오거나 뭐 애매한 애들 나온다고 했을 때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결이 다르고 아예 포지션도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이펙터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캐릭터 업데이트. 이 게임 보면은 업데이트 되잖아요. 아 근데 진짜 강한 놈이 나타났다. 아 근데 신규 업데이트가 짜증나게 늘 깡패만 나와. 정말로 압도적인 사운드의 편의성과 모든 것을 다 갖춘 디자인도 멋있고요. 듀얼 페달이 다시 하나 추가가 됐으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글라디오의 매력에 푹 한번 빠져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10점 10점! 네, 이거 솔직히 나왔네요. 점수를 줄 필요도 없었다. 네. 압도적인 사운드를 제공을 하는 멋진 듀얼 드라이브 페달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역시나 저희가 이 코너스톤의 새로운 페달을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는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코드리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